제 오늘 차기도 출조 영상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 뭐 재밌게 잘 촬영했고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낚싯대는 항상 니라고 다 분리하셔야 돼요. 아무리 초보자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끊고요. 조수끼는 집어넣고 그날 사용했던 찌는 이렇게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파이에 염분을 빼야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용하셨던 그 바늘, 목줄은 반드시 이렇게 쓰레기통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밑밥통을 하나 여유있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냥 이 자체가 이제 쓰레기통이 될것 같아요. 이 안에다 이렇게 쓰레기 다 정리하시고, 밑밥 주걱 수건에다 닦으시고, 오늘 사용한 릴 이렇게 들고 가시고요. 끝에 이 초리대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처럼 초리대를 캡가이드로 이렇게 착용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동하시거나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똑똑 부러지거든요. 예민해서. 특히 좋은 낚싯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끝에가 예민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굴려두고요. 릴은 줄 늘어지지 않게 박아서 요 스풀 빼실 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똑 떨어집니다, 바다에. 체결하시고 릴 집에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가셨을 때 정리를 하시더라도 항상 낚싯대는 중간에 이렇게 상처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녹화하시면 되고, 오늘 뜰채는 하나 뽑았잖아요. 뜰채는 넣으시고, 그리고 밑밥통은 이 안에다 정리하면 되니까요. 오늘 조금 남았는데요. 이거 바다에 버리시는 분 계세요. 바다에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밑밥 오염되고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남은 거 있으면 가져가셨다가 정리하시면 되니까 또 다시 초기 밑밥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짐이 딱세개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여기 자리 청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더러워서 자리 청소해야 되니까 두시고, 조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쥐돔 정말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서귀포에서 잡다가 쥐돔이 있어요. 쥐돔 끝에 여기 가시가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거. 여기 손 만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가시 보이시죠? 이거 손에 찔리면 큰일 나니까 쥐돔은 특히나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제일 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 하나 잡았는데 저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거 같네요. 요거만 하나 보여드려야겠네. 와우 씨, 겁나가지고 쥐돔 때문에. 아유, 요 사이즈 좋네요. 쥐돔 때문에 겁나서 이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것도 사이즈 좋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즈 큰거한 4자 넘는 거, 45 되는 거 오늘 한 3수 정도 한것 같아요. 여기도 이것도 사이즈 좋죠. 이렇게. 네, 사이즈 좋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어쨌든 조가는 그렇고요. 이거는 물좀 빼고 적당히 가져가면 삽니다. 자, 그리고 낚싯대 다시 정리로 가서 오늘 참돔을 잡으려고 미장, 그러니까 미장대, 가마같이 미장대 M대 가져와서, 이거 선상대 제가 쓰는 건데, 아, 가져왔는데 오늘 두번 걸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딸아이의 낚싯대 걸리는 바람에 다 터뜨리고, 뭐 대신에 뱅에돔은 조가 좋습니다. 뭐큰 사이즈 많이 잡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뭐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요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끊으시고 낚싯대 정리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사용하신 찌는 조끼에 넣었다가 반드시
염분 중화제로 세척하고 안에 오일까지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썼던 목줄, 바늘 뭐 욕심내서 다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한 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쓰레기통에다가 과감하게 버리시고. 역시나 숯불 빼실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거시고 금방 합니다. 좀 있으면 방어덕에 배 올 것 같은데요. 6시에 차기도는 철수하니까 이렇게 접어서 뒤에 조심하세요. 반드시 릴집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릴집에 넣으시고 가이드 캡은 항상 이렇게 낚시 가방 앞에다 놓으시면 좋아요. 뭐 가이드 캡을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뭐 주머니에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밑밥통 옆에다가 또는 이렇게 낚싯대 꼽는 데다 넣어 놓으시는데 나중에 마음이 급하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방 뜰채나 소품 넣는 그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어차피 다 닦을 거는 한데 근데 염분 좀 수건으로 닦으신 다음에 항상 가방에 보관하실 때 또는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낚싯대 집에다가 이게 보관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뜰채 넣어야겠죠. 뜰채는 바닥에 놓으시는 분은 있는데 여기를 뭐 코팅을 감아서 낚싯대를 손잡이를 코팅을 감고 뜰채도 감고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것들 자리를 지금 어차피 물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물을 아이고야 이렇게 하시고 물을 떠서 본인 낚시한 곳을 반드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너구리 친다 하더라도 낚시꾼의 매너이기 때문에 이거 금방 뭐 몇 분이면 하거든요. 낚시 끝나고 나셔서 마음 급하다고 끝까지 해창 보시느냐고 자리를 청소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거 청소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시간 충분히 되니까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거나 뭐 너울이 위험해서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낚시했던 곳은 반드시 이렇게 청소를 꼭 해주셔야 다음에 낚시하는 분들도 기분 좋게 낚시로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워두셔야 할 게 반드시 이렇게 본인이 낚시했던 곳을 한 번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깨끗하게 예 이것으로서 정리하는 거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거를 물을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넣는 것보다 적당히 넣는 게 오래 삽니다. 물이 많이 넣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의외로 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거든요. 많이 안 넣으시는 게 훨씬 오래 사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기포기는 그래도 잘 살리려고 하니까 뭐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재밌는 고기 보시면 뭐 시간 남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쥐고기입니다. 여기 독침이 있습니다. 독침 여기 옆에랑 저 등지너미 이게 독가시처의 거의 친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긴거리 뱅에돔 한번, 그리고 기념으로 남기고 사진 한번 찍어 주십시오. 됐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낚시 오시는 분들 즐겁게 하시고, 자리 청소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져오신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 깔끔하게 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바가지는 최종적으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뒤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너울이, 날씨는 좋지만 너울이 이렇게 밀어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낚시 한번 하러 오셨다가 이 너울에 휩쓸려 가면 낚시하다가 사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스포츠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안전 유의하시고, 다음에 좋은 포인트에서 또 색다른 낚시법, 낚시 기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마워, 이름아. 너무 고마워.